같이 갈래요? 수박 따로. 아이고, 그래, 지금 미쳤다, 그거. 차도 없이 갑니다. 그럼 우리 갔다 올게요. 갔다 그럼. 잘 있어요. 울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가 혹여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시어머니는 집에 남기로 하셨고요. 아니 근데 외국까지 와서 여행도 못하시고 정말 아우 어떡하세요. 같은 시간에 응 여전히 하울 애배야. 잘 익은 수박 맛에 푹 빠진 아이들은 맛있는 추억을 만듭니다. 엄청 맛있다 그다. 그 시간에 막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어머니. 엄마 저 온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이리 좀 쬐매 줬으면 좋겠다. 내가 답답해 죽겠다. 아이고 아 더워서. 아이고 미남이다. 아이고 미남이다. 며느리를 기다리시는 눈치죠. 혹여나 올까 시선이 대문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아들이 신께는 또 며느리가 없으면 또 아들 그것까지 궁금 따위가 의미가 있어야 아들이 좀 활발히 놀고 온 따위가 그거 다 그런 게지. 자식 키우는 힘이 뭐 어디로 갔는고 싶어갖고. 막내 손주랑 놀다가 금세 지치는 시어머니 침대에 딱 붙어서 꼼짝을 못하세요. 언제 들어왔노? 아이고 이게 뭔 소리가 답할 수. 가기 전에 죽었단만 해도. 아이고. 예. 며느리의 특별 서비스. 회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 내 커피를 주려면 안 먹이고. 남탄은 커피 의식해가지고. 시어머니 취향 저격. 베트남 커피를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게 정성껏 타봅니다. 과연 며느리의 정성만큼 시어머니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 맛있다. 내 먹는 술간 안 달려 달래 뭐. 어, 설탕 넣었어 많이. 그래. 이빨. 그래, 그건 잘 알대. 이렇게 주는 건 스타일에 타준 게 좋아. 맛있는데? 맛있다. 입맛 맞추기 성공! 맛있어요? 맛있다. 한국 커피 보다 낫죠? 그거 아니고? 나 한국이 다 좋다. 베트남 거 하나도 안 좋다. 잘했나? 알았어요. 그래, 우리 장모님한테 그 진심이 아닌 것 같아. 그만 씹어리고 하는 거. 내가 봐주는 기라. 외국까지 와서 이대로 끝낼 순 없죠. 고부가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찾는다는 전통 시장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 가지러 갔어요.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가. 나 행복하다. 세상에 이런 간지러운 말도 할 줄 아세요? 와 이런 분위기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내가 왜 그런 말 나왔지? 그런 내가 그렇게도 생각했죠. 아 우리 어머니가 나쁜 말 말고 좋은 말도 써줄 알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우 모처럼 두 사람이 신이 나셨네. 이런 거는 좋다. 먹을까요? 몰라 나중에 뭐. 아, 됐지. 아이고 치아라 치아라. 이 약국 이거.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약국인데요. 시어머니의 파스를 사기 위해서야. 어우 며느리 서비스 끝내준다. 이쪽 저로 오면 이쪽 저로가 더 아파. 그럼 여기 하나. 몰라 어딘가 내가 보이나. 됐다. 다 붙이나? 여기 여기 여기. 응. 내장. 며느리 덕분에 본격적인 구경에 나섰습니다. 옥수수 말고. 옥수수 이렇게 팔아요. 자 먹을거리를 구하는 며느리. 이거 진장 이거. 어 진장. 손이 크네. 나는 얼마 안 돼서 죽었긴 걔는. 욕심이 안 나. 고구마 또 먹을래 내가 삼아주는 거. 아
아 싫어. 엄청 맛있는데. 아 싫어. 너 여기 와 뭐해? 이때 같이 사는 게 자기 내가 좋은 적은 없으니까 내가 좀 좋은 적이나 아, 좋은 시간이나 좀 만들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야 이때까지. 그래서 무조건 내가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지우 씨가 옷가게에서 색상과 디자인을 꼼꼼히 살피면서 옷을 고릅니다. 누구 거 사는 거예요? 어머니 거. 자기야 안 사도 한 번 부모님 사줘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것저것 가진 노력을 다해보는 며느리. 근데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안 좋아요. 얼마 안 가서 죽긴 게 자꾸 사다가 제 먹이고 내 지금 두불 샀대. 한불 가면 너무 죽기라. 내 오래 살지도 모르는 걸 뻔히 알면서 뭐라고 재놓기고 내 생겼나고 처음이다. 아니,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범인하면서 양말은 그래 안 사 처음이다 처음. 생신할 때 제가 좋은 옷 좋은 잠바를 하나 사줬어요. 딱 한번 입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는 아무것도 안 사요. 아우 진짜 오해의 끝이 어딜까요? 이 고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 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베트남에서 올 적에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싶어갖고 일루미장원에 가서 밥마시겠지. 뭐 나이키 그런 거 잠바 다 사입겠지. 내가 니를 자기 마음대로 요렇게 잘라가지고 머리를 요렇게 길러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라하면 내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아 그거는 내고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 아, 나는 어떻든지 우리 며느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 마음대로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내는 고부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요. 일단 내가 열심히 돈 벌어 하는 게 우리 아들 잘 키워만 되는 거야. 내는 빚지어 놓고 안 했나 지금. 당장도 먹는 거 하고 그 옷 사 입는 거 하고 힘드는데 계속 빚 얘기하고 그런 게는 누구나 한 개 사고 이런 게 살아 이기라. 내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보여요? 다 보여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 안 한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섭섭합니다. 화를 참을 수가 없는지 급기야 자리를 떠요. 오해만 하는 며느리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 시어머니. 저리 삐지 있은 게 협조를 해서 그거 좀 해주면 또 우리 아들이 또 그거 차, 그 삐지 음식을 차에 버리는 데 묻고 남잖아. 그러면 그때 좀 갚아주는데 협조를 좀 해주면 되겠는데 저게 안 해줘. 항상 내가 그 돈 버는 게는 내가 혼자 먹는 거 아니고 애들 키우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짜증나죠. 정말 두 사람의 갈등을 풀 열쇠는 없나요? 시간이 흐르고 차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는 시어머니. 근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요. 어머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노래하는구나.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시어머니. 앙금을 풀어내듯이 지우 씨가 열창합니다. 근데 며느리를 조용히 시어머니가 지켜보시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크게 며느리의 노래를 응원하는 시어머니. 어머 화해의 손짓인가 봐.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을까요? 이번엔 며느리가 또 다가가네요. 와 놀라운 광경.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 어머 춤추기 시작했어요. 대화로는 멀어지기만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함께 춤추네. 어머 춤으로 하나가 돼요. 움직이는 것도 힘든 시어머니가 이렇게 춤추는 건 진짜 놀랄 일이에요. 그래요 이게 다 며느리를 위해서죠. 진작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으세요.
아이 그냥 그만 분위기가 딱 그만 노래방 분위기대 며느리 집이 전부 다 와신께는 전부 저거 싣고 아이가 그래 그만 어울렸어 내라고 한쪽에 약고 저거 필요 없다 싶어서 한번 옮기라 내친 김에 노래 실력까지 뽐내는 시어머니 어머 이런 모습 처음이야 진짜 며느리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져요 두 사람 다 속으로는 서로를 위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서로가 한 발짝씩 다가간 화해의 시간이 지납니다. 고부의 사이가 한층 가까워진 다음 날. 며느리가요, 일찍부터 시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용이다, 네, 형. 응, 됐다. 아니, 야. 고부 있어, 가져왔어요. 이거 누구 해주시는 거야? 며느리의 마음이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와 김치 오 더 맛있겠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음식 냄새를 맡고 나오는 시어머니 해외에서 한식을 보니까 엄청 반가우시죠? 며느리의 배려가 담긴 된장찌개를 맛보는 시어머니 어우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드시네 행복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맞죠? 웃음이 전염됩니다. 음식 먹어봐요. 먹어야지. 제일 맛있다. 베트남에 와서 처음으로 한 그릇 싹 비우셨어요. 제일 맛있네. 그런 소리. 아, 말 안 하는 거 아니구나. 딱 한 번 얘기했네. 제일 맛있네. 왜냐면 그런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 하면 좋겠지. 진짜 좋아요. 된장국 맛있대. 우리 역시 국산이더라고, 내가. 아, 고맙더라. 네가 치우라고.